자, 오늘 전문가들 다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성광밴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GS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PS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진성T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미국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은행 파산 사태라는 부분들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좀 나타났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굉장히 빠른 대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은행 파산이 제2, 제3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률이 코스닥에 비해서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간극을 과연 좀 줄여나갈 것인가. 또 반도체 이런 쪽들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수급도 그렇고 일단은 신용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해서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이 엄청나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갭을 메꿔줄지 여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타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운송 장비라든가 화학, 서비스 같은 업종들로 매수 공기를 확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로 일단 유동성이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옮겨오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한 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로봇,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소부장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의 매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AI와 로봇으로도 지금 매기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당분간 뭐 한동안 좀 우리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3월 중순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뭐 마이크론이 부정적인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도체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뭐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위한 뭐 K-칩스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왜곡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돌아서게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450에서 250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넘어서게 된다면 좀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1회나 뭐 동결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장을 억눌렀었던, 짓눌렀었던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2023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주에서 반도체주로 주도주로 좀 바뀐다면 앞으로 지수에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차장님. 네, 오늘의 관심주는 성광밴드로 꼽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들이 괜찮았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성광밴드와 더불어서 태광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용접용 관 이음새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피팅 기업의 수자들이 예전에 좀 난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구조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4개사 정도만 살아남은 과점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거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2%가 수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어디로 나가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북미라든가 이런 쪽들의 LNG 관련해서도 관이음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까지도 도와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자는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1년, 단지 2022년 한 해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LNG라던가 수소, 석유화학 프로젝트 이런 쪽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마진의 비카본 재질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모습들, 거기다가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의 카타르 LNG 이런 수요들이 단지 작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2년의 에너지 대란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국가 기반을 흔들어놨던 이런 러우 사태라든가 에너지 대란 부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큰 영향들을 미쳤기 때문에 에너지의 다변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 반분에서 일단 올해 피팅 부문만 봤을 때 수주액이 2,8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 많아요. 그런데 저평가 영역에 있느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내고 있었고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숫자들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성광밴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그 GST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아까 전에 뭐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분명하고 성장성도 분명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GS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스크러버도 만들고 있고 뭐 제조 공정상의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하기 위한 칠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스크러버랑 칠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최근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마이크론
같은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반도체의 수요 둔화가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는데 업황 개선이 이제 4분기쯤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 같은 경우도 GST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업황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가 자체는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새벽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캐펙스를 축소하는 상황이지만 GS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사 내에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로도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ST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시초가부터 좀 많이 뜨게 된다면 개장 후에는 좀 눌림이 나오게 될 텐데 눌림이 나올 때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관심 말씀해 주시면서 GST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